37의 하루는 SNS로 시작해서 아. SNS로 끝났습니다. 오! 벌써 좋아요 10개! 어? 우와. 가요사야. 야,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신놈이네. 동갑 남친과 8개월째 연애 중인 27살 직장인입니다. 사귄 지 두 달 좀 지났을 무렵 SNS에 노 관심인 남친을 꼬셔서 커플 SNS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뭐야? 남친이랑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아, 누가 저걸 같이 띄우나? 누가 저걸 같이 띄우나? 데이트한 거 다 기록하니까 좋긴 하네. 그치, 나중에 보여줬지. 이것만 봐도 우리 추억 다 떠올릴 수 있고 진작할걸. 남자는 아예 안 하고 있었어. 팔로워 200명 넘네. 다 네 지인들이야? 확인해본 거야. 얘 왜 이렇게 많지? 나 50명인데? 아, 지인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와, 신기하다. 나도 팔로워 더 늘리고 싶다. 너무 싫어. 해시태그 좀 많이 붙이고 사진 꾸준히 올리다 보면 늘어나. 너무 싫어. 왜 그래? 아, 주우재 벌써 돌아섰네요. SNS에 빠진 후로 굿모닝톡을 빼먹고 SNS로 기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요. 맛있는 점심을 먹는 건 직장인의 권리. 일주일째 양식만 먹는 중. 대존맛. 대존맛. 직장인 점심 추천. FOF 저거 또 있네요, 저거. 예전에 제가 먹자고 했을 때 느끼하다고 안 먹었으면서. 아, 그럼 또 말이 나요. 남친은요,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해 입맛까지 바꿨습니다. 야. 그런데. 헐. 그런데. 헐. 헐. 대박. 너 이제 나 만날 때 긴장 좀 세게 해야 되겠는데. 데이트 내내 SNS를 하느라 핸드폰만 보던 남친은 벼랑간 제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쑥 이렇게 연락드려 당황하셨겠지만 혹시 여친 있으신가요? 혹시 여친 있으신가요? 차라리. 인스타 보니까 영화랑 독서 취향도 저랑 비슷하시고 럽스타그램 요즘엔 안 올리시던데 혹시 지금 여친 없으신 거면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남친이 받은 DM을 보고 나니 그전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좋아요 많아진 거 쉽게 봐. 잠들지 못하는 인치님들 계시다면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시고 이 밤을 더 즐겨보세요. 이 밤은 기세야, 뭐야. 어머, 와. 아, 댓글이 막 달려. 가여자야. 오빠 왜 안 자고 있어? 크크. 나하고 야식 먹자. 야식 먹자. 뭐야, 아, 너 맞네, 인스타 맞네. 누님 없이 잘 살았냐? 크크. 조만간 한번 보자. 남친이 SNS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 여자 지인들이 많고 친하더라고요. SNS에 커플 사진 좀 많이 올리면. 아,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여친 있는 티 좀 팍팍 내봐. 그걸 꼭 보여줘야 해. 그걸 꼭 보여줘야 해. 현실에서 우리 둘이 좋으면 되잖아. 왜? 우리 사진 안 올려. 너 설마 팔로워들 의식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연애사 남들에게 세세하게 알리기도 싫고 커플 사진 올리면 내 지인들이 너 사진 다 돌려볼 텐데 얼굴 팔리는 게 싫어서. 넌 그냥 내 SNS에 여친 있는 티를 내기 싫은 거야. SNS는 나만의 공간이야. SNS는 나만의 공간이야. 내 맘대로 사진도 못 올리니? 억지로 시키지도 좀 마. 그럴수록 더 하기 싫으니까.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이런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SNS 만들라고 한 건 너였어. 그래놓고 막상 내가 사람들 관심 받으니까 싫은가 보네? 너가 계속 내 SNS 염탐하고 의미 부여하니까 지친다. 아, 제일 싫어, 지친다는 말. 그냥 계정 삭제할게. 맨날 지쳐. SNS만 없으면 우리 사이에 문제 없는 거지? SNS가 없으니 남친과의 연애가 다시 평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삭제했네.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좋았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남친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와! 뭐야? 다른 계정 알림이 떴네. 아이고! 남친 첫 번째 원래 있던 SNS예요. 근데 거기에 올렸던 거예요? 여자친구랑 가을나들이. 어? 여자친구... 어? 야, 설마... 그러면 같은 사진으로 다른 내용이... 어? 우와. 어? 저와 데이트할 때 찍었던 사진을 대박이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 온 듯 비밀 계정에 올린 남친. 날짜를 보니 모르는 여자들에게 DM을 받았던 그 시기에 아, 나 바로 끝이었나. 저 몰래 비밀 계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사진 나왔어. 만드는 거야. 맙소사.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에게 바로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감시 없는 나만의 SNS를 만들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보여주고 싶은 사진 올리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세상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언니 오빠들 바람을 피우려고 비밀 계정 만든 게 아니었다는 남친의 말을 믿고 이대로 계속 연애해도 될까요? KBS 조이